미래 한국당 당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미래 한국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의결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워서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들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소개 말씀드리고요. 선대위 발족식은 내일 예정되어 있고 우리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정책연대협약식은 모레 개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비례정당과 관련된 말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4.15 총선은 그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매우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저희 미래 한국당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비례 연동제라는 이 괴물 같은 선거법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온몸으로 저희들이 막아냈습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비례연동제 같은 세계에서도 별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선거제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들이 국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우실 거고 매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선거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는 4+1이라는 괴물 같은 정치 야합체가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으로 저희가 막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혼란을 보면 국민들께서 왜 우리 미래한국당이 예전에 이 비례연동제를 반대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섭단체가 됐습니다. 힘있게 선거운동, 선거 캠페인을 해서 지금 당면한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내놓는 건 물론이고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을 통해서 잘못된 선거제도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국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괴물같은 선거제도, 비례형 연동제가 통과되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정당처럼 말을 바꾸면서 뒤늦게 꼼수를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처음부터 비례연동제라는 선거제도는 막아내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리고 4+1이라는 범여권 정당들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호소와 설득은 먹혀드리지 않았고 결과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매우 혼란스러운 선거제도를 내놓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저희 미래한국당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4.15 총선에서 필승해서 국민들께 저희들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통해서 좋은 성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잘못된 이 비례형 연동제 선거제도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 그 선거 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오늘 1차적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게 하겠고요. 지금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당대표인 제가 들어가고 외부에서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